어떻게 딱 200점이신 분이끼리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? 아, 뭐 오늘 전승하셨다면서. 이렇게 두껍게 맞았는데 또 야. 2점. 야. 방송 마치겠습니다. 이원 쿠션을 이야 정교하신데 두 개, 두 개씩. 아하, 너무 너무 모으려고 하셨나 본데, 그죠? 안 나는데 회전을 줄이고 얇게 치셔야지. 회전을 많이 쓰고 두께를 쓰면은 키스예요. 회전 줄이는 게 어려워요, 그죠? 항상 더 들어가죠. 아우, 다행이네요. 안 모여서. 힘 조금 더 썼으면 공딱 모일 뻔했네. 모으는 연습을 많이 하셨나 본데. 아, 그래요? 왜 그럴까요? 아, 오, 나이스. 쓰리 쿠션 연습 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네요. 2점. 근데 강해지려면 자꾸 모아야 돼요. 그렇게 안 하고는 점수 네, 안 맞는 늘어요. 것 같아요. 그리고 모아치는 사람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요. 상대방한테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널널하거든. 그렇죠. 2점이요. 계속 2점씩 팽팽하신데. 원쿠션 정확하시네. 계산법이 있어요? 계산법 쓰세요? 그냥 안 치고 맞든 안 맞든 간에 계산해서 치는 거예요. 역시. 역시. 당구 박사 구독자분들은 다 계산하시는 분들이야.
그렇죠. 어우, 잘 치셨는데 아깝다. 그래야 나중에 말이 좀 정립이 되겠죠. 맞아요. 의외로 쉬운 공도 아무 생각 없이 치면 엉뚱한 실수도 나오고 그러거든요. 계산해서 치는 버릇이 들어야 되는데. 뒤로 맞겠는데요? 이거 큰일 났다, 이거. 이거 몇 개짜리일까요, 이게? 아깝습니다. 찬스였는데. 그렇죠. 아, 힘 조절을 잘 하시려면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. 항상 같은 형태로 치셔야 돼요. 오, 야, 그나마 다행이네. 딱 보여야 되는데. 보였으면 땡큐였는데. 나이스. 그냥 이거 쓰세요, 이거. 잘 치셨어요. 그러고 보니까 저도 껴서 세 명이서 칠걸 그랬구나. 아, 그렇죠? 그쵸? 아, 그럼 더 재밌었을 텐데. 두 분이 200점 갔다는 생각만 해가지고. 정확하시네. 이런 거 어려운데. 원쿠션은 참잘 치시네.
우리 당구대 흐르는 당구대인데 그렇게 살살 치셨어. 가까이 있는 공은 저보다 잘 치시는 것 같아. 6점 하이런이 나왔습니다. 2점. 3점. 질세라. 경기가 참 재밌게 진행이 되네. 보이는 공에서 너무 인터벌이 짧았어요. 모으려고 하셨는데 너무 두껍게 맞았다. 그래서 어려워졌네. 1점 치였습니다. 자신 있게 쳐야 됩니다. 자신 있게 치는 건안 맞을 거예요. 이번 공은 저 공을 걸어 치는 게 아마 조금 쉬웠을 걸요. 이 선생님도 볼 시스템을 아세요? 볼 시스템? 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아, 이름 용어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걸 알고 계시구나. 그래서 예, 그래서 원쿠션이 좀 강하시네. 아, 그래서 어려워졌네 또. 안 보여가지고.
여기까지 오네. 3년을 들었습니다, 저. 오, 부드럽게 잘 치셨다. 이야, 1점. 비슷해지셨네. 안 맞았습니다. 야, 아 그렇게 좋게 모아놓고. 아, 저걸 쫓아낸다고 했어. 아, 그러셨구나. 아. 아이고. 후반으로 가니까 자꾸. 최악이다, 최악. 뒤로 많이 가시네요. 최악입니다. 네? 와. 야, 나이스. 야. 야. 대구요? 못 타고 가시는데? 예매 못 타고 고속 타고 올 텐데. 어, 어 그래요? 요즘 아 요즘 여행객들이 많겠다. 날씨가 좋아서. 1점. 2점. 3점. 나이스. 4점. 3점 남았습니다. 막상막하네요. 팽팽하네. 네. 3대3. 3점씩 남겨놓고. 이번에 몸신으로 살짝 쓰셨죠? 아하,
너무 웃었나 보다. 쌍대 남았습니다. 야, 또 길 선생님이 또 막판에 또 팽팽하게 만드시네. 처음에는 공 잘 주시더니 아 공이 붙어 있어가지고 삑사리가 나왔네. 저곡을 왜 안 치셨어요? 그게 더 훨씬 쉬웠을 것 같은데. 아유, 가면 안 되는데. 나이스. 세 개 남으셨습니다. 오, 두 개 남았습니다. 밀어치기를 정확하게 잘 치시네. 공 주고 가고. 3 쿠션이요. 없네. 두 개 남았습니다. 하나 남았습니다. 3 쿠션이요. 야, 이렇게 또 만나네요. 역시 200 맞습니다. 두 분 다 200 맞는가 봐. 3 쿠션만 남았습니다.
오. 됐어요. 아이고, 이야. 와. 아이고 이쁘네. 나이스. 이야.